설교 제목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본문 44절까지 설교를 다 하려고 마음을 크게 먹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오늘은 멈추도록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늘 생각하면서 저는 감사하게 여깁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많은 사람들, 특히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행사가 있어서 찾아가게 되면 다 제 손을 붙잡고 너무 불쌍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고생 많으시지요 목사님 하면서 막 너무너무들 측은해 하셨어요.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는데 왜 사람들은 목사가 돼서 살아가는 걸 저렇게 어렵게만 생각해 주실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 뒤에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도 있었고 또 남들이 다 겪는 우여곡절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 한 번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없었냐고요? 아, 있었어요. 그 교인 몇 명 안 남고 아직도 하나교회 역사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인데 교인 몇 명 안 남고 교회 건물값 못 내는 교회에서 같이 합치자고 자기네는 목사님 없으니까, 그리고는 가서 수만 불 들여서 수리해주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같이 간 사역자들 해고할 준비하고 있고, 아, 이상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냥 다 짐 싸들고는 공원으로 나가서 한동안 예배드린 적도 있고, 또 뭐 별일도 아닌데 그냥 이런저런 불만스러워서 우르르 들어왔다가 또 우르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다른 데서 일어난. 그런데 저는 적어도 그런 일을 보면서 그게 그렇게 힘들다거나 마음이 쓰이기는 쓰이지만 이런 것 때문에 목회 못해 먹겠다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해본 적이 없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주일날 설교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편안한 월요일을 갖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장 큰 이유가 왜 그럴까 하고 다시 한번 이번 주 설교를 생각하면서 되새겨보니까요, 교회는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야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의시되고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이뤄야 되는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유혹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란 것은 사랑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랑 받으셔야 되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스러기가 저한테도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목사인 저도 사랑해 주시고 저도 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 이 모든 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순한 유혹이 와서 이상하게 흐트러뜨리기 전에는 사실 교회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 이 세상에 더 있을 수가 없겠구나, 뭐 가정 못지않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주보에 광고가 실렸지만 우리 주인정 목사님 부부께서 한국을 가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중에 카톡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이번에 그 어느 때보다 좀 긴 시간을 다녀오신다고 양해를 구하시면서 자신이 31살 때부터 44살까지 기껏해야 14년 정도죠. 13년 정도.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에 미국 유학까지 박사학위 공부시켜줬으니까 엄격히 거기서 보낸 시간은 10년 조금 넘는 그러한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몇 년마다 창립기념일이 되면 주목사님을 불러서 비행기값 다 내주고
뭐 좀 용돈도 주시겠죠. 그리고는 같이 참여하게 하시고, 요번에는 그 교회를 떠난 지 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부를 다 초청하시고, 또 새로 그 주목사님의 뭐 여러 후임이 지나가셨겠지만 또 후임이 다시 들어오시는 입장에 크게 행사를 한다고 또 모셔가는 거예요. 아, 여러분 직장 한 10년 다니고 그만둔 지 30년 됐는데 비행기 값 주면서 태평양 건너가는 직장 다니신 분 계세요? 저도 저희 아버님께서 대학을 나오시고 진짜 자신의 평생을 헌신해서 수고했던 기관에 우리 같이 몇 년 전에 갔던 적이 있어요. 갔더니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썼던 책이나 뭐 이런 거 통해가지고 아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조금 얘기되지, 초청이요? 한 번도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서 그걸 소중히 여기는 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지속되는 거고 천국 가면 더 놀랍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에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또 실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그러니 교회가 아무리 부흥을 하고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신도가 모인다 그러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서 선거 때가 되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찾아와서 굽신거리고 자기 한 표 찍어달라고 나 공세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교회 절대로 성공했다거나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외형으로 보기에 번듯하여도 그 안에 사랑이 결핍된 교회라면 하나님 마음에 하나 들지 않는 인간 사회단체와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나 교회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권위의식을 갖고 군림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야심을 채우려고 그러고 사리사욕을 챙기며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교회가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당초 목회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행사 잘 못해도 되고 또 사역 잘 못해도 되고 사람이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런 거 다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투게 되고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차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차라리 이 교회 안 다니시는 게 더 좋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의 근본 목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가대 오늘 곡 바꾸셨어요? 원래 예정됐던 곡입니까? 야, 이거를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아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설교 내용하고 이렇게 딱 맞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몇 곡을 이렇게 편곡한 찬송 같았어요. 어떻게 저런 곡을 부르시나 하고 제가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본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셔서는 계명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12장 끝까지 쭉 나가려고 그랬는데 가운데서 절단시키고 조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큰 부분은 18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며 사람들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를 바로 앞두고 마지막으로 애정을 퍼부으실 때,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특히 예수님이 못마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트집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흠을 발견해서
이 사람을 궁지에 몰아 아주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할까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예수님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랬던 기록 하나가 더 등장을 하는데 18절부터 27절에 부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여기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였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면서 23절에 부활 때 곧 그들이 다 살아나면 누구의 아내가 이 일곱 형제 중에 되게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게 이 본문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사두개인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그룹 여러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외우고 거룩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구약 인쇄기가 없었다니까 일일이 손으로 적어서 가죽에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하는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파로서 성전에 연관된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관리하는 제사장들의 파가 특히 대제사장들 밑에서 있었고 또 정치인인 헤롯 왕을 중심으로 헤롯 땅이 되어서 헤롯 파가 있었고 그 중에 또 귀족들로 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부유하고 권력과 힘과 가정 배경을 누리면서 주로 제사된 일에 관여를 두지만 관계를 갖고 있지만 특별히 성전 관리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었던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부자가 될까요? 힘이 생길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전 세금 내는 것, 성전에서 꼭 헌금 내는 게 우리 세금 내는 것과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거둘 수가 있었다는 일이.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신학적인 교리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엄청난 걸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상급도 없고 저주도 없고 그냥 시올로 가든지 그냥 무에서 왔든지 하나님에게서 왔든지 그냥 없어지는 그런 차원으로 내세를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종교학자들이 성전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죽은 후에 내세가 없다고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일곱 형제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다가 다 죽었으면 나중에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와 남편이 됩니까? 하는 엄청난 위선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 속에 자신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교리를 다시 한번 확증해줘서 그 일곱 남자들과 여인이 누구의 남편 아내도 될 일이 없습니다. 왜? 부활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답을 기다렸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실수를 해서 흠을 잡으려고 했는지 여하튼 엄청 위선을 떨면서 만일이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겠다고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도
선포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뼈저리 들으라고 해주시는 말씀이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두개인들이 두 가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였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것, 성전에서 어떤 상인이 자리를 차지해서 비둘기 팔고, 어떤 사람이 와서 양을 팔고, 어떤 사람이 저 바벨론에서 온 동전 바꿔주고, 어떤 사람은 이태리 로마 동전 바꿔주고,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 제사와 아침 제사, 점심 뭐 저녁 제사, 아침 기도회, 저녁 기도회, 자 무슨 동물을 무슨 철에 바꾸고 지금은 무슨 절이고 무슨 절이고 무슨 절이니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뭘 갖춰야 되고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말고, 하여튼 종교인으로 너무 철저 완벽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무라기를 뭘 나무라십니까? 니들이 성경을 모른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그냥 웃으라고들 얘기하시는지 이게 재밌으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그거 비극이올시다. 아, 엄마 뱃속부터 듣고 큰 성경 말씀을 평생을 들었는데도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면 겸손이지만 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평생을 성전에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컸는데도 하나 예수님으로부터 니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한다 라고 꾸지름을 받아야 된다니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니들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는 줄을 상상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느냐 하고 예수님이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를 들어주십니다. 예를 들어주시면서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25절부터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뭐지요? 살아난다고 하십니까? 안 살아난다고 하십니까? 분명히 부활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사두개인들은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동문서답해서 대답 안 해주시지 아니하고 그나마 대답해 주세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받은 꾸지람 받지 않으시려면 잘 읽으셔야 돼요. 사람이 부활하면 천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졸지 마시고 잘 새겨 들으세요. 아, 오늘 은혜 엄청 받았어 목사님이,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가 된대 이러고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또 우리 이상한 교회 됩니다. 뭐가 된다고 하셨다고요? 천사와 같이. 천사의 무슨 모습이요? 영체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 부부관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의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부활하여 육신의 몸이 있듯 영의 몸이 있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걸 강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26절에 또다시 증명을 해 주시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모세 5경 구약 성경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써주신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200만이나 되는 너희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 될 것이다. 누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벌써 400년 전, 450년, 500년 전에 살았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마치 모세에게 근 500년이 지난 후에 등장하셔서 얘기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들처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무엇을 증명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도 생존하여 있노라. 지구상에 없지만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 증명하신 것 아니냐. 그렇게 또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이제 부활이 있구나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을까요? 천만에요. 사두개인들 파가 로마 군인들이 주후 70년에 AD 70에 로마 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성전을 부셔버리고 로마로 성전에 있던 예배 제사 도구들을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찔렀다고 할 때에까지 존재하다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두개파가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거로 사두개파가 존재하지 않는 일로 역사에 희생이 되어버리는 일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해주신 내용이 사두개인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24절을 줄을 치시거나 하셔서 꼭 기억해 두세요. 왜 우리가 엉터리 크리스천이 됩니까? 왜 우리가 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의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24절에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뿐이 없다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러죠? 빈수레가 요란하대요. 뭐 수레를 이제는 볼 수가 있어야지 빈수레가 요란한지 아닌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항상 그걸 보면서 더 명언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빈수레보다 더 털털거리는 게 있어요. 빈 수레에 빈 깡통 몇 개 집어넣으면 더 시끄럽습니다. 뭐지요? 아예 텅텅 비면 그러려니 하는데 조금 주워들은 빈 깡통 같은 지식이 몇 개 들어가면 이게 더 털털거려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성경에 이런 거 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가만 보면 어디서 그냥 몇 가지 주워들은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느니 하나님이 저랬느니 뭐가 이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무안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볼품없는 존재인데 대단한 줄 착각하고 빈 수레에 빈 깡통 몇 개 놓고는 털털거리고 있는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자꾸 이거 오늘 속담을 얘기하게 되네요. 무르익은 벼는 뭐가 된대요?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죠.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요. 이 머리가 무거워져서 자꾸 숙여지나 봐요.
근데 그냥 적당히 들어있으니까 제일인 줄 알고 꼿꼿하게 뻣뻣하게 오뚜기처럼 한달한달한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늘 비판의 영이 아주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아 이게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당장 나부터 조심해야 되는 말이 아닐까. 항상 우리가 뭘 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모른다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두개인들은 꽤나 안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껍죽거리다가 정말 본전도 못 찾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무식하니까 대답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기가 정말 잘났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예 대답도 안 해주시고 무시해버리고 돌아서 버리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오해를 해도 너무 무식하게 오해를 하니까 부활이 있다는 걸 두 가지로 증명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근본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제가 이 시간에 하나여정 광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는요, 제가 똑같은 반을 늘 가르치면서도 가르칠 때마다 배우는 게 달라요. 제가 배우는 게. 이 성경 본문 오늘 말씀도요, 수도 없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에 설교한 내용들을 일체 들춰보지를 않거든요. 할 때마다 새로 준비합니다. 똑같은 구절이라도. 근데 할 때마다 새로 준비하면서 예전에 몰랐던 걸 또다시 아하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여러분 가이사에게 드릴 건 가이사에게 하나님에 드릴 그거 듣고 다들 그냥 와 이랬죠. 그거 지지난주 설교 준비하면서도 처음 깨달은 내용이었어요. 평생을 목회했으면서도. 근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탐구하는 걸 그러니까 다 배운 거야 들은 거야 전에 들어봤어 읽어봤어 이러면서 등한시하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그리고 내가 잘 아는 거라면 그 반에 들어가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더 나누고 공부하고 또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탐구하고 묵상하면서 사는 거지 이 어느 순간에 내가 뭐 다 해본 거야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이 사두개파의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걸 도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또 뭘 몰라서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무에서 창조해내셨다. 뭐가 존재했는데 그 형체를 바꾸어서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아예 왜큄 같은 블랙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이 모든 피조물이 다 만들어져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주 만물을 조금만 구경해도 이게 얼마나 광대한지를 그것도 제대로 다 파악을 못하는 상황인데 이걸 하나님이 그냥 있어라 할 때 생겼다고 상상을 하여튼 하신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로만 해서 파악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진화돼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당초 이 상태로 만들어주셨다면 이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이 뇌의 뇌파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능력을 이해 못하니까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머리로만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해야 됩니다. 거꾸로 우리의 신앙을 체험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이단이나 이상한 길로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체험이 없는 신앙은 무기력한 신앙이 되기 또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셨던 말씀을 지켰더니 이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 이런 걸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야, 그냥 듣기만 하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에 성경을 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심정을 그렇게 아시는지,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느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신앙이 오늘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28절부터 34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8절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지나가고요. 하여튼 그 지난주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찾아오고 이번 주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얘기하고 또 사두개인들이 지나가니까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성전 뜰 안에 계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자꾸 다가서는데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또 문서를 작성하고 그런 거로 종교인으로서 많은 존경을 받았던 서기관들 중에 28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왜 잘 대답했다고 생각해요? 서기관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는데 설득을 못했으나 야, 예수님 정말 대답 잘해 주셨다고 아주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믿는 걸 증명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을 복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누구들보다도 성경을 하루 내내 접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성경을 쓸 때요, 여러분 읽으면서 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서 샤워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야훼 쓰고 또 쓰다가 하나님 또 나오면 또 잉크 갈고 씻고 또 가서 샤워하고 또 나오고 정결한 마음으로 또 이러니 성경 구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외우고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 평생을 그러다 보면 아마 모세오경 거의 대부분 외워가지고 쓰다시피 할 정도로 성경의 박사들이 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율법이 600개가 넘고 어떤 학자들은 613개입니다. 614개입니다. 또 나중에 뭐 이렇게 더해서 620개가 됩니다. 이 600 몇십 개가 되는 모세의 율법이 이렇게 쫙 나오는데 예수님 그 600 몇십 개의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최고 중요한 율법입니까? 하고 서기관이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하고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이 2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남자들이 특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침에 기도회 시간을 갖고 저녁에 기도회 시간을 가질 때 성경 말씀을 조만한 가죽 상자에 넣어가지고 오른손에다 묶어놓고 여기 이마에다 묶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문을 주문 외듯이 웹니다. 그러면서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그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바로 29절에 등장한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제가 여기서 변변치 않은 히브리어지만 한번 해볼게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헤누 아도나이 에카.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박준하 사장님. 제가 외우려고 노력했어요. 발음도 가능한 한 제대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구약 교수 중에
이 구약 성경 번역하던 교수님이랑 굉장히 가까웠는데요. 그 문반에 들어가서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히브리송 노래도 하고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우리가 특송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 까먹었습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원래 그 구절에는 야후웨라고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갓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후웨라는 단어를 주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아도나이로 부릅니다. 아도나이 엘레헤누 엘로힘 하나님 엘레헤누 아도나이 에하 한 분이시다 원이시다 그런 단어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밤에 기도할 때도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아버지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항상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다 알고 있는 그 말을 반복하시면서 첫째는 이것이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그러면서 첫 번째 계명이 이것입니다.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오늘 성가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셨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율법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걸 계명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이걸 여러분 좀 보편 타당성을 두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어느 여자를 사귀기 시작하면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를 사랑할지어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내가 명하노라 사랑해라. 그래야 사랑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늘 종교적으로 성경책을 공부하면서 배우니까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 우선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아멘 사랑합니다 이러지만요 냉정하게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면 아니 무슨 사랑을 명령을 하셔? 그래서 사랑이 형성됩니까? 오히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누가 명령을 하면 반감을 갖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 때문에 이야기가 가능한 거지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나 사랑해 명한다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부분은 그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고 크리스천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 마음이 내키든 안 내키든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언가 형식과 율법을 떠나서 내 마음과 몸과 정성과 혼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관계인 거구나. 아직도 그걸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가장 완벽한 관계가 되는 것이구나 하고 계속 추구하면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고 체험하고 나는 또 역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구나.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구약 율법에 나옵니까? 아니면은 구약 율법을 요약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시겠어요 답을? 구약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정리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야 정말 안 드시네요. 딴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드는데.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이렇게 모르니까 오해하지 않느냐. 제가 바로 증명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구약에 나와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그 뜻을 전. 근데 사실 더 쉬운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십계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 이건 트리키한 퀘스천이에요. 십계명 속에 이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러나 이 글자 그대로는 십계명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답하셨어도 맞는 거예요. 어느 쪽을 답하셨어도 틀린 거예요. 잘 기록해 두십시오. 꼭 기록해 두시고 나중에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구약 성경 모세오경 중에 다섯 번째 나오는 책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여러분 줄치시거나 그 옆에 꼭 적어두세요. 나중에 찾으실 수 있게. 찾으셨습니까? 예.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지라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놔야 되는 것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그거를 집에다가 다 붙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면요, 너희의 처음은 미약했으나 무언은 광대, 그건 무지 많이 봅니다. 복주세요, 복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건 그냥 가는 데마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일불짜리 붙여놓는다든지 하여튼 속이 많이 보이는 그런 구절들만 붙여놓는다. 정작 하나님이 집에다가 붙여놓고 이마에다가 써놓고 여기다가 묶어놓으라는 말씀은 뭐라고요?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안전하 선하 그대 생각뿐이라는 여행가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율법 시대의 구약 시대에서도 중심되는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왜곡시켜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입어라, 입지 말라, 와라, 가라, 걸으라, 뛰라, 순 형식으로만 다 묶어놓는 종교인으로 전략을 시켜버렸으니 너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되돌아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마가복음으로 또 가십시다. 예, 제가 설교 오늘 짧게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거 다 뛰어넘으려고 했다가 여러분들 복 받으신 줄 아십시오. 길게 안 하는 복이요. 마가복음 12장으로 다시 가시면
예수님이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이렇게 다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뭐라고 그러셨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31절 이 내용이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걸까요? 구약에 등장하는 말씀을 인용하신 걸까요? 등장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학진 씨는 꾸준히 듭니다. 요 앞에 몇 번. 자, 등장 안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저 뒤에 어이고 용감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아주 틀렸어요. 등장합니다. 등장해요. 잘 기억하세요. 레위기 19장 18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나옵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해도 못 믿겠죠.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등장하는 책에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실 레위기 9절부터 18절을 제대로 읽어야 되지만 하여튼 18절부터 본론부터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레위기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등장하죠. 예수님이 새로운 걸 요약해서 가르치신 게 아니고 벌써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다 가르쳐 주시고 명하신 율법이열시다. 그리고 사실 원수를 갚지 말라, 머리 위에 뭐 타오르는 석탄을 얹어놓은 것 같다. 이게 다 구약에 나오는 얘기인 것이에요. 숯불을, 예. 여러분 이 위에 한번 먼저 보십시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구약에 벌써 가르쳐 주셨는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레위기 19장 9절부터 등장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추수하여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왜 그러라고 그러십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아끼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추수해서 깡그리 다 걷어갈 수도 있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은근슬쩍 남겨두어라. 싹 다 걷어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주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또 거지근성 들어서 손 내밀면서 내주기만 바랄 테니까 그들이 가서 수고하도록 놔두어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아주 깊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가끔 그런 일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밥 먹다가 막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 같으면 뭐 해요? 딴 음식만 먹으면서 아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이게 더 맛있어 하면서 맛없는 것만 일부러 먹고 배가 고픈데도 아이고 많이 먹었다 하고 숟가락 내려놓고 그러면 멍청한 녀석들은 우와 우리 엄마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잘 됐다 아 막 먹어요. 너 먹으라고 안 먹어주는 건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져갈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건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저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월급 제때 주란 소리입니다. 사장은 다 챙겨가면서 직원들 봉급 안 주고 부도 내고 그러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주 실질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 그러고는 교회에다가 십일 꼬박꼬박 갖다 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잘했다 김 집사 그러시겠어요? 가서 십일조 내기 전에 네 직원들 봉급부터 줘라 그러실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그게 바로 참신앙인 거라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불쌍하다고 무조건 편들어주지도 말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앞에서 비실비실대면서 간신처럼 굴지도 말고 공의롭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참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 분명한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비방해서는 성이 안 차요. 여기서 욕하고 저기서 욕하고 이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고 이걸 비방처럼 퍼뜨리기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 그 습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라고. 그 비방하지 않는 게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이웃에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십시다. 끝내십시다. 아유, 이것만 해도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는데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서기관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32절에 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 어떤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33절을 조금 불순한 자세로 이해를 하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제사 일을 성전 일을 다 관여하고 있는 조금 거리 있는 파벌이 바로 사두개인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맞아요.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저렇게 제사하면서 제사 뭐 성전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사두개인들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죠 하고 은근슬쩍 우월성을 나타내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자신들은 성전 일에 관여는 안 하고 성경 복사하는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서로 그룹이 다른 그룹이었던 거예요. 너무 심리학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을 정화한 게 화근이 되어 그 다음날 이런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공격하게 되며 공격하는 와중에 지금 지난주와 이번주에 여러 가지 질문이 등장하게 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을 가치가 없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걸 사랑하는 건 천차만별이에요. 하나님에게 사랑할 가치가 없을 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아들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모든 제사와 제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